안녕하세요. 감팁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작물 심고 계세요? 저희는 오늘 참깨 심으러 나왔답니다. 심는 방법은 다들 아실 테지만 저희는 이번에 이구 멀칭을 사용해서 주간 간격은 17cm입니다. 작년에 농사지었던 참깨 씨앗으로 심는 거라 구멍 하나에 참깨 씨 대여섯 개를 넣을 겁니다. 시판용 씨앗을 사용하실 거라면 구멍 하나에 씨앗은 두세 개만 넣으시면 됩니다. 참깨 씨앗은 크기가 작아서 씨앗을 뿌린 후에 너무 두껍게 덮으시면 참깨 싹 틔우기가 어렵습니다. 무조건 살짝 얇게 덮으셔야 합니다. 먹고 버린 박카스병이 있다면 병뚜껑을 송곳으로 뚫어 참깨 씨앗을 뿌릴 때 사용해 보세요. 손쉽게 씨앗을 멀친 구멍에 넣을 수 있게 된답니다. 참, 여긴 어제 종일 봄비가 왔답니다. 요렇게 비온 다음날 햇빛이 따뜻하게 잘 내리는 땅에 참깨를 흩뿌리듯 심어주면 100% 참깨는 싹을 틔우게 된답니다. 어때요, 여러분? 참깨 키우기 참 쉽죠? 올해는 여러분도 참깨 심어서 100% 국산 참기름으로 건강 챙겨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한주 보내세요.